최근 횡단보도 양쪽 끝 인도를 보면 말뚝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불법 주정차나 자동차의 진입을 막기 위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, 이른바 볼라드입니다. 볼라드는 현행법상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약 150cm 안팎의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합니다. 옥동의 또 다른 횡단보도. 휠체어를 탄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. 일반 휠체어는 무난히 지나가지만 전동 스쿠터는 속도를 늦추고 겨우 지나갑니다. 예, 절대 금지봉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. 너무 좁아가지고 이걸 전동 스쿠터가 들어가기가 목동이 빡빡 털기가 힘이 들어요. 한 번씩 가다 다치는 수도 있고. 이 사이의 간격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120cm가 나왔는데요. 앞서보다 폭이 좁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간격 150cm 안팎이라는 애매한 기준이 이 같은 차이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차도와 인도 사이 높은 턱도 장애인들에게는 큰 걸림돌입니다. 사람이 끄는 휠체어도 겨우 올라서고 전동 스쿠터는 결국 멈췄다가 다시 턱을 올라갑니다. 스쿠터에 고정시킨 카메라도 지진이 난 듯 심하게 흔들립니다. 차도와 인도의 높이 차이는 3cm 이하로 규정돼 있는데 장애인들에게는 훨씬 높게 느껴집니다. 아, 저거는 턱이 너무 높아서 우리 그치 팔 힘이 없고 이러는 걸 지나오기가 힘들어요. 근데 거기에서 좀 이렇게 낮게 이렇게 해주면은 좀 댕기기가 쉬울겠는데 막 이 찻길로 막 다니더라고요. 그래 많이 위험하고 막 우리 막 이렇게 볼 때는 막 아찔한 그런 뭐. 안동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경란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. 현재 전동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. 보행로 진입로 부근에 보도블럭 턱이나 짧게만 느껴지는 횡단보도 시간은 이분들에게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. 장애인들의 불편 민원이 잇따르자 안동시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의 간격과 턱의 높이를 전수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. 스마트폰 출동 김신혜입니다.